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 아까 틀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김건희 씨가 아랍에미리트 가서 대활약하신 네. 네, 영상을 좀 잠깐 보고 네.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 주시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에이스들 중에서 에이스가 저는 군인 이렇게 생활한다고 보거든요.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니,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아, 낙타가 우와! 하고 이제 개강 해가지고 4000m는 높은 게 아니지. 침투해야 되고 지역 정확하게 가서 떨어지는 거야. 아, 진짜 최고예. 그게 제일 나 멋있던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나나 나타자 이라 안나쿠나 يصل بنا إلى هدف تحقيق نمو كبير وتقدم يحتوي على المجتمع. سيد عمل قد حان أيضا حان وقت تحويل الأقوال إلى نتائج. ونحن قمنا برفع معدل إنتاج الغاز الطبيعي من 1.9 إلى 24 إنتاجها و10 جيجا وات من الطاقة الشمسية وطاقة المياه الرياح عفوا وطبعا من أجل هذا السيدة المتعلقة بحياد الكربون من خلال الابتكار التكنولوجي ونقوم بتحول المدن إلى مدن ذكية تقارب والأضرار للدول النامية دولجس 야, 아니 에이스 에이스에서 어. 에이 누가 지원한 얘기 했더니 진짜 저희 프로 에이스란 말이 나왔네요. 저희들이 제보 받은 필름이에요. 야, 기가 막힙니다. 에이스. 안희옥 회장님 얘기가 맞았어. 네. 그 뭐 남자들이 좋아한다 그런 말도 하고 말이죠. 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단어가 네, 전문 영역에서의 그 언어네요. 그리고 예. 좀 저 나온 게 아마 아랍 구경 TV 정도 되겠죠? 저 필름 네.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졸고 있는 거. 졸고 있는 거. 이게 뭐 세계적인 망신이야, 완전. 네. 아니 그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 핑계거리가 있어요. 예. 목사라서 예. 이 뭐 뭐 졸고 있으면 저 지금 예. 연설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아, 중. 예. 뭐 이렇게 누워댈 여지가 있는데. 네. 아니 뭐 종교 기독교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요. 뭐 무속과 친하고 구약을 다 외운다고는 하지만 아, 뭐 입증된 건 아니고. 아 구약을 외운대요? 아니 윤석열 씨가 그 예전에 왕자. 아. 왕자 그게 드러나가지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네. 사니까 네. 그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요. 예. 갔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네. 주변 기자하고 목사한테 아내가 신심이 깊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 당선 네.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고발을 냈습니다. 네. 아, 외워봐라 한번. 그러니까 저희는 뭐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딴 거 말고 민수기만 다 외우면은 민수기는 뭐 여기 저 히브리어에다가 숫자에다가 아, 그래요? 온갖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다 외우면 나머지 다 외운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통 큰 양보를 했는데 네. 글쎄요 수사기관에서 그걸 입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뭐 누구를 잘 몰랐다 이거 갖고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그 엮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다 외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에게 환심을 산다. 이거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외운 사람? 네.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도 못 외울 거라고. 오오. 예. 그렇잖아요. 오오. 예. 그게 도대체 몇 장인데.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 김건희 씨가 저렇게 좋은 모습 보니까, 예. 뭐, 김건희도 뭐, 저 천하를 포령하는 그런 권력자 위에 권력자 같지만은 저 사람도 졸음이 오면 조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면은 좀 평범하게 좀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여기 머리 이쪽에다가 얼굴에다가 구두약을 바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약 아닙니까? 또 구두약으로 보이던데 어떻게 까맣게 칠한 게 도대체 뭘 칠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크 부대가 그건 또 윤석열 대통령 재롱떨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하고 밥 먹는데. 아니 그뿐 아닙니다. 저기 예, 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SNS에 올렸습니다만은 네, 네. 그 아크 부대 방문 사진,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예, 사진 예, 예. 19장 중에서 글씨를 포함해서 왜 방명록에다 쓴 네, 네, 네. 윤석열 얼굴은 아니고 윤석열이 네. 방명록에 쓴 글씨 포함해서 윤석열 사진은 7개. 김건희가 메인인 사진은 10개. 둘 다 메인인 게 2장. 그러니까 심지어 김건희가 메인인 사진 중 한 장은 네. 윤석열이 이러면서 이제 재롱잔치하는 사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참 투표는
윤석열에게 했는데 집권은 김건희가 하고 있구나라는 네.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뭐 상당히 뚜렷한 정황인 것 같아요. 여러 네. 가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요. 또 가서 뭐 15일 날, 뭐 16일 날, 17일 날 계속 만나요. 아랍에미리트사의 네. 고위직들을 만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예. 과연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영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부인을. 네, 네, 네. 근데 보니까 말이죠. 영이요. 대통령 할 때 령, 그 영토 할 때 령이거든요. 아. 그 령 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 영부인 할 때 영은요. 네. 그 우두머리 영. 아 지금 긴 거예요. 영도자 할 때 영. 어. 달라요. 한자가 달라. 다르지. 영부인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의 약자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부인의 영은 네. 대통령 할 때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체 높은 사람의 부인을 다 영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네네. 예. 그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그 어떤 그 유력한 사람의 부인을 품위 있게 부를 때. 그러니까 네. 예, 근데 무슨 회장님 부인도 영부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네. 이 영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게다가 또 사전에도 없는 말이야. 그냥 뭐 남의 사람 높여 부르는 뭐 그런 정도의 예의상 그 뭐 호칭 표현인데 네. 게다가 또 우리나라 헌법과 법령에는 말이죠. 네.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보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령에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뭐 예우, 뭐 의전 이것을 그 가능하게 하는 그런 네.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법 규정에 따르면은 김건희를 그 도와줄 아무런 저 이유가 없어요.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다만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보면은 네.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경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경호만 하면 됩니다. 뭐 그 대통령 부인이 뭐 이런 활동했다 저런 활동했다 이게 뭐 알리거나 홍보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당연히 국정에 개입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실상의 어떤 공직자의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 주요 행사에 대통령 파트너로 참석하고 네. 또 관련한 어떤 비용들을 다 정부가 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혈세로 예.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 법에 그 근거하지 않은 네. 그런 배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면은 이거 분명히 네. 문제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 내려오게 되면 저 수사 들어가면 특검 들어가면 뭐 엄청난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해외 최순실 순방 이상, 최순실 이상일 그렇죠. 것 같아요. 해외 순방에 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야 뭐 역대 대통령 다 그랬으니까 그거 말고. 국정에 개입한 것이 있다면 뭐 인사라든지 혹은 뭐 관저를 뭐 그 뭐 정하는 과정에서 정하는 과정에서 뭐 이 김건희가 개입했다든지 또 뭐 또 리모델링 과정에서 뭐 진두 지휘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이건 국정농단으로 봐야 합니다. 네.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최순실이나 윤석열에게 김건희는 다르지 않은 존재예요. 대통령 영부인이 국정에 개입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네. 아무리 법령을 뒤져봐도 규정을 뒤져봐도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나대는 걸 보면 말이죠. 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요거는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개입된 양평 공흥지구 네. 그 수사를 했던 네, 그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관을 초대했죠. 취임식에 불렀잖아요. 네. 그게 뭐겠어요? 야, 나 영부인이야. 난 대통령 부인이라고. 어? 잘 봤지? 까불지 마. 어? 뭐 더 수사해가지고 뭐 날 뭐 송치하거나 그럴 생각을 설마 하는 건 아니겠지? 넌 죽어, 반. 그래, 나 영부인이야. 이 시그널을 보내려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특히 그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숙명여대 그 저기 논문 표절 심사위원회. 네. 네. 아, 다시. 이쪽에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 영부인이야. 영부인이라고. 어? 내가 지금 대통령을 저 측면으로 밀어내고 내가 중간을 가고 있자니. 내가 이 국정의 중심이야. 알았어? 까불지 마. 난 영부인이야. 아니, 대통령 위에 영부인이야. 이걸 자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이미 다 아는 것 같아. 정보를 입수해왔고. 베트남의 폭주석인가? 대만이 네. 왔을 때 한국인 비자 문제를 딱 걸어. 지가 뭔데? 아니 거기까지 와. 근데 네. 얘기했어. 그러니까 네. 폭주석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 그 사람이 이번에 그만뒀다면서요? 그만뒀어요? 감사합니다. 그만뒀대요. 아니 세상 영부인이 정책 문제를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아니 어제 그 보도 보셨어요, 교수님? 네. 그 자기가 김건희 네.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서 돈을 뜯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요? 예, 경호실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막 나타나는구나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사기 사건에 불과하지만은 일과적 사건 같지만은. 지금 국정의 중심이 누군지를 그 사기 사건을 통해서 확연히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실제로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네. 그 우리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님 예, 예, 대단한 예. 기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우리 전계환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 이 그 윤석열과 김건희도 부부싸움 하는데 아, 부부싸움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네.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말로 통상 그쳐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쪽 부부는 뭐 부수는 정말요? 던지는 뭐 그런 부부싸움이다. 뭐 그런 증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구나.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항상 승자는 김건희였다. 항상 승자는 김건희였다. 예. 그러니까 당선은 윤석열이 했는데 집권은 김건희가 했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여기서 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우리 언론이 이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이것도 저희들이 언론에 난 기사를 우리 작가 선생이 다 모아서 했는데 15일 날은 만수리 부총리 만나왔고 한국을 찾으면 관광지를 추천해 주세요. 연락 주세요. 15일 날 또 바다궁에서 모하메드 대통령 어머니 여기는 대단한 거죠. 이게 파티마 여사.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또 15일 날 또 같은 날이에요.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 장관과 만나서 한국 문화 콘테스트가 측에서 영어나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관심을 부탁한다. 17일 날 또 그 현지 스마트팜 진출기업 아크로테크사를 방문했어요. 미치겠어 정말. 그래갖고 기후환경 위기를 얘기하고 막 식량 문제 얘기라고 말. 예. 17일 날 두바이 미래박물관도 방문해. 그래서 이 알막툰 공주 이 대단한 거죠. 아주 하이클래스죠. 이 사람 환담을 해요. 라티파 공주하고 예술 정책을 얘기하고 한국과 두바이가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미래를 함께 이뤄갈 이거 18일 다버스 포럼 가서 무슨 뭐 예술가들 만나갖고 예술가들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라고 오늘도 좋아하신 분 보십시오 김건희 한번 치면요 예. 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그 외교 활동 그 외교 성과를 그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 옛날에 그 영화 앵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코미디 영화예요. 예, 앵커맨 예. 1도 아니고 2에 예. 그 부제는 전설은 계속된다인데 여기서 이제 거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에서 네. 앵커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제 진정한 뉴스를 알았다. 진정한 뉴스란 무엇이냐? 네.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들 한겨레 경향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까지 포함해서 힘이 누구인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서울의 소리는 힘이 네. 누구인지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작에 알려줬죠. 정대택 선생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그렇죠. 그 힘이 지금 김건희에게 있다라고 알린 언론이 바로 서울의 소리입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뭐 큰 매체들보다는 좀 규모는 작아도 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뉴스가 바로 네.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또 우리 립 서비스 멘트. 아유, 정말 참. 제가 한번 시간 되실 때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사실은 네. 뭐 이게 뭐 제가 조금 저 아부성 멘트기도 했지만은 네. 서울의 소리에 우리 백은종 대표님하고 정대택 회장님 나오셔서 그 토크하시는 걸 제가 듣지 못했다면은 네. 저 진짜 진정한 힘이 윤석열 정권의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건희의 이런 그 권한도 규정도 없는 그런 이 권력 행사는 정말 우리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에서 공개된 정도 수준이 이런데 비공개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네. 굉장히 걱정돼요.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국회에서 이번에 외교통위에서 이란을 적이라고 얘기한 네.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예. 계속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이 입력받는 것 같다. 네. 외교부 착한 들어. 네가 그랬느냐. 예. 외교부에서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누가 정보를 대통령이나 측과 입력하느냐. 그걸 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하여튼 뭐 굉장히 걱정이 돼요. 네. 네. 하여튼 그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언론에서도 이건 거론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과 이란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이란 나라를 네. 우리가 뭐 교류도 좋고 미국만큼 네. 네. 또 주고받는 것이 많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만큼. 네. 근데 이란은요 어떤 나라냐? 일단 혁명을 한 나라입니다. 아, 그렇지. 예, 1979년 그래서 그 중동을 지배하려 했던 미국을 떨쳐냈어요. 맞아요. 예. 그 이란은 또 페르시아 문명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개신교인들도 이란이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막 이렇게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고 고레스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렇지, 바사라고 맞아요, 들어보셨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네? 또 게다가 또 이란은요 뭐 굉장히 좀 그 이슬람 문명 때문에 뭐 대단히 좀 보수적일 것 같지만은 네. 그 이 여성들의 혁명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단히 진보적인 그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일단 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그 독자적인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 그게 네. 옳은지 틀린지는 제가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국제관계니까요. 예, 예. 핵을 개발하려다가 미국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빚은 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8조를 아직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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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다가 또 팔 좀 내놓으라고 우리 그 배를 나포하기도 했고요. 이란이. 네. 예. 윤석열이 계속 입만 열면 무슨 확전이니 전쟁 연습이니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라는 네. 식의 그런 네. 참 그 무책임한 얘기들을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닉슨을 두고 이제 했던 말인데 그런데 이제 NPT 체제 위반 아니냐. 윤석열이야말로. 그러네. 우리 보고 NPT 체제 위반이라고 우겨대고 있는데, 네. 아니 윤석열이야말로 NPT 체제 위반 아니냐라고 그러네. 바이든한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사실은 지금 이란과의 불편한 관계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생각할까? 와, 저 인간은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다. 아니 지금 미국의 기조가 어떻습니까? 중동과 웬만한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이란에게 그냥 닭다리를 했잖아요. 뭐 쥐잡듯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진 일이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선은 우크라이나만. 네. 다른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이 한반도에서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북한을 들쑤시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경제 전문가의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 얘기로는 미국 쪽에서 그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하는 미국은 로비가 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만은 법적인 로비스트 예, 있죠. 예.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들은 미국 그 의회에서의 그 기류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어떤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 미국에다가 국지전은 허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풍문, 아직까지 풍문입니다. 예. 풍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미치광이 중에서도 무서운 얘기다. 그 아주 뭐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미치광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 군에 자녀를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잠자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잠 그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하고 어떤 뭐 아무런 뭐 저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네. 그 지금 한반도를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뭐겠습니까?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 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뭐 정말 비상시국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 세력, 반대 세력들을 그냥 일거에 입 닫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도권을 자기 손으로 줄 수 있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또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전은 과연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답이 없는 정권이 전혀 책임도 못 지는 사람, 안 지는 사람. 네, 한반도 이야기까지 좀 번졌는데 네. 그 한마디로 대책 없는 대통령이란 건데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란과 지금 끝모를 대립을 네. 계속 이어간다? 네. 그럴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포될 수 있어요, 또 우리 배가. 전번에도 한번 그랬죠. 근데 나포가 되면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좀 이게 수습되려고 수습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마 윤석열은 뭐 한 달이 뭡니까? 1년, 10년이 지나도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언론들 보도 안 하면 그만이니까. 보도 못하게 하면 그만이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이 과도한가요? 충분한 상상력이에요. 자, 그리고 네. 우리 김종대 의원이 네네네네.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윤석열이 뭐 UAE의 네.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한 게 뭐 실언으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언이 아니라 네. 자기 나름에는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 2009년에 MB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가 앞서고 있었는데 프랑스를 제치고 네.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수주했어요. 맞아요. 뭐 당시에 뭐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MB가 정말 경제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뭐 이런 또 평가를 받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게 맨 입으로 되겠습니까?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뭐 보이지 않는 옵션이 또 있지 않았겠는가? 옵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비밀 군사 비밀 협약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아랍에미리트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대한민국은 국군을 파병한다. 자동 개입 의무. 자동 개입, 맞아. 근데 뭐 그냥 그거 써놓고 안 지키면 그만 아니에요? 원전 팔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야 보장을 뭐야? 해야지. 계약금이 있어야지. 해가지고 우리 부대를 파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크 부대가. 그게 사크 부대라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 파병은요 국회 비준 사항입니다. 그럼요. 국회 동의 없이 함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장관이 김태영. 나중에 2017년 가서 그런 비밀 협약이 있었다라고 그 자인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자인을 했냐면은 박근혜 정권 넘어왔는데 이게 비밀 협약이 있다는 걸 박근혜한테 얘기를 안 한 모양인가 봐. 그 아랍에미리트가 자꾸 왜 약속이 다르냐? 라는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겠지. 약속? 뭐야? 뭐 보이는 거는 약속 다 지키고 있는데 왜? 비밀 협약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김태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또 문재인 정부도 까맣게 몰랐던 모양인가 봐요. 거지.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가서 뭐 설득하고 사실 이 협약은 우리가 국회 비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뭐 게다가 또 원전 그것도 백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이어왔던 건데 이제 이번에 가서 야. 윤석열이 폭로를 한 거죠. 야 우리가 저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적국으로부터 위협받으면 우리가 자동 개입해야 돼. 뭐 사실상 그렇게 출동하라. 그건 예.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무슨 또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진주하고 있는 그 이 아크 부대, 한국 대한민국의 아크 부대는 유사시 자기들을 공격할 그런 적. 그러니까 이란도 그 비밀 군사 협정을 알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화되니까 네. 이란 입장에 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이란은 적이다. 아랍에미리트는 형제 국가다. 이런 윤석열의 말을 듣고 윤석열은 억울해할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걸. 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시비인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갈수록 가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상 국군 파병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반헌법적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비밀 협약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이에요. 네. MB 다시 감옥 가야 돼요. 뭐 그렇게 할 윤석열 같진 않습니다만은. 네. 근데 또 MB가 말이죠. 네. 2018년 1월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이면합이 없었다.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했고. 아, 정말 이 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이 금기가 마침내 윤석열 입에서 결국 폭로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바로잡는 방법은 하나죠 뭐. 예. 뭐 그 꼭 제가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2월 5일 날 대구에 내려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다 같이 내려가 저도 내려갈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교수님. 예. 아이고. 예, 그 다 같이 내려가서 2월 5일 날 대구에서 집회를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분명한 거는 네. 뭐 김건희가 지금 뭐 윤석열 머리 위에 없든 간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이거를 회피할 길은 없어요. 아니 일단 그 얼마 전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가지고 그 지금 소환 명령 내렸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 남편 믿고 안 나왔겠죠? 그렇지. 지금이라도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아무나 그냥 막 압수수색에 구속영장에 막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앞에서는 왜 이럽니까? 아, 물론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이성윤 지검장한테 네가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뭐 하여튼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자, 눈에 뵈는 게 없는 정권입니다. 저는 뭐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고 보고요.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물러난 이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면 그다음에는 윤석열을 세웠던, 윤석열을 지탱했던, 그러나 막판에는 윤석열을 버릴 그 기득권층이 이게 다 대통령제 때문이다. 뭐 엉뚱하게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물고 가자. 늘어지면서 내각제로 그 가려고 할 것이고 내각제 총리는 누굴 세우겠어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4.19 혁명 이후에 걔네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정치권들이. 그래서 내각제로 바꾼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권자는 국민이다. 김건희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국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런 기득권자들의 권력 찬탈 음모를 또 분수하는 역할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힘들어요. 예. 너무 예. 안타깝고. 네. 우리 김용민 목사님의 예언. 올해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예. 상반기에 이제 정리됩니다. 네. 이게 국민들이 이 꼬라지 못 봐요. 예.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신 분들이고 네. 잠시 오판할 수는 있어도 네. 금방 또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우리 덕담해 주신 거 네. 분명히 제가 한번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촛불의 미션 임파시블을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네.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월요일인데요. 네. 아유,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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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엔 좀 쉬셨습니까? 아, 푹 쉬었습니다. 네. 뭐 그 사이에도 뉴스가 하도 많이 터져서 아, 대한민국 뉴스는 뭐 주말이 없어요. 네. 네. 먼저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수록 가관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저기 도무지 뭐 내년 총선이 안중에도 없는지 네.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네. 줄 세우는 어떤 그 저 지금부터의 어떤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네. 한마디로 저는 네. 흥미있게는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그 이게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당 민주주의에 어떤 나쁜 선례가 네. 계속 쌓이고 있다는 네. 거. 그러지 않아도 정치가 양극화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러는 네. 가운데서 저 권력 내에서 피비린내는 정말 저런 어떤 이전 투구를 보면서 예, 한 당이 저렇게 되면 더군다나 네. 집권 여당이 그렇게 되면은 그 여파는 정당 정치 전반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서 무슨 정치 개혁을 얘기합니까?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 그럽니까? 또 뭐 중대 선거구를 네. 해서. 뭐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끝장나겠다 그럽니까? 네. 아 이거는 예. 진짜 그 말이 부끄럽다. 예. 존중과 배려 그다음에 어떤 권력을 잡은 자가 자기 절제력을 발휘해 주지 못하면 민주주의 무너집니다. 네. 상호 존중과 절제력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 저렇게 막 뭉개버리고 뭐 네. 그냥 아주 죽여버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 저기 독쿠가 이에야스의 집권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말기에 죽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었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하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전체가 동군 서군 나눠가지고 네. 완전히 전면전을 또 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동지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그 참상이라 이런 걸 보면은 일본 전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 선대 이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과정 보면 배신, 음모, 각종 술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권력을 구성해 나가는. 네. 저는 예, 한국판 도쿠가 이에야스다. 제가 그 과정하고 유사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전입니다. 철저한 내전이죠. 네. 네. 그 저 다이묘 사이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아주 혈전입니다. 예. 네. 이 정부가 이제 수사권을 손에 쥐고 하게 되는 건 야권에 대한 탄압은 물론이지만은 여당 내에서는 더 피비린내 날까. 전 나경원 뭐 사실 좀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 사실 겁날 거예요. 겁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당대회 안 나오면은 정치적으로 사망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다가 이제 옴을 뒤집어 쓰고 그 사라지는 건데 최근에 듣기로는 나경원 의원보다 그 주변에서 출마해야 된다는 그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집단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더 죽이죠. 이제 뭐 가짜 친윤이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여야의 권력 투쟁이 살벌해 보이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권력 내부의 그 투쟁이 훨씬 거칠고 피비린내 나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옛날 전당대회 끝나면 유승민, 나경원은 다 이재명 수사 끝낸 다음에 그냥. 보내겠네. 예, 그러니까 일단 공천도 받을지가 의심스러워. 공천은 안 되는 것이고 예. 검찰 수사 들어가지 않겠어요, 유승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더 나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그 신당을 차리시든가 일찍부터 선을 거야지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면 더 죽어요. 저 등 뒤에 칼 꽂는 게 뭐 그게 그 저 지금 뭐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특수부 동원해가지고 저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그 도발적인 테러 이런 거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몸 잘 건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사람들이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그 중동 그 UAE하고 스위스 포럼 다보스 포럼 그 왜가 왜 간 겁니까? 그러니까 큰 배경을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한테 접근하는 뜻은 미중 패권 경쟁의 산물이에요. 지금 미국, 중국 강대국하고 협력할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이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회색지대 내지는 중립지대로서 딱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UAE가 최근에 미중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또 UAE는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교근공이라고 멀리 있는데 친구를 하나 마련해둬야 되는데 저기 미국 중국하고 너무 줄 서 있는 나라보다는 양쪽에 그래도 균형을 잡고 있는 나라가 좋아 보이고 이게 역대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전 정부에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중동에 보여준 새로운 어떤 기회의 창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 그 축적된 위에서 그 흐름에 편승해서 갔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걸 지 걸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UAE는 제가 추억이 많은 게 아, 그러세요? 예,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해 마지막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탈 원전에 대해서 맞아요. UAE가 항의해서다. 왜냐하면 우리 원전을 두 개나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한국이 탈 원전한다고 이것 수습하러 간 거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폭로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때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로 비밀 군사 조약을 체결해 줬는데 이게 거의 동맹 조약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 조항이 있고 파병이 돼야 되고 네. 군수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몇 개의 양해각서에 분산돼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거 인수인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전임 정부가 비밀리 해놨으니까 그런 거 모른다고. 근데 UAE에서 약속한 군사 서비스 이게 평시에도 가야 돼요. 네네네. 그걸 갖다가 약속 안 지킨다고 이러면 동맹 저 수교를 단교할 수 있다는 그 저 통보가 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UAE가 가보니까 이 비밀 군사 조약을 들이대더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면 합의에 의한 원전 수출이고 다른 거래가 있다. 이걸 제가 최초로 폭로한 적이 있어요. 네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털 원전 때문인데 무슨 그래서 아니야 이면 계약에 의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차마 이걸 깨지는 못하고 전임 정부가 한 거지만 동티나지 않게 관리는 했어요. 아, 네네네. 이러는 가운데서 최근 UAE가 그저 예멘 쪽에 그 네. 내전으로부터 상당히 안보상 민감성이 고조되고 그래요? 있고 아 우크라이나 봤잖아요. 아 불똥이 이렇게 튀는구나.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그 군사, 네. 아, 원전은 이미 돼 있고, 그 무기 판매와 그, 저기, UAE 군 훈련, 군수 장비 지원, 심지어 군사 기술까지. 그게 핵심이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목을 메요. 결국 이명박 박근혜 때 약속해 준 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300억 달러 MOU 그 투자 양해각서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뜯어봐야 합니다. 진짜 300억 예. 달러인지. 예. 그냥 뭐 그 하부에서 발표되기 전에 언론 플레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몰라. 지금 MOU를 맺고 뭘 사인을 하고 그러면 그 40개를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300억 달러로 축포를 네. 주말에 터뜨렸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조금 수상해요.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더 많은 군사 지원을 끌어들이는 건데 이제 중동의 내전에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는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좋은 얘기다. 예,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봤느냐. 그리고 원전이나 방사는요. 블랙마켓 성격을 갖고 있어서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벌리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원전, 방산, 뭐 우리가 무기 수출 얼마 했다. 이거는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하는 거지. 우리가 세계 4위 무기 수출 대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나라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 명예롭지 못한 거래이기 예. 때문에 또 전쟁을 먹고 사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로우키로 관리하고 그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서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하고 전 세계 한국 무기 사세요 이러는데 이 얘기를 어디 유럽에 가서 얘기하면 상상을 못해요. 아니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거지. 그건 규제하는 영역이고 사용 무기를 주겠다는 건데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 원전과 방산이 이번에 주축인데 또 수출 진행 계획 500억 달러 수출 진행하겠다는데 세 가지입니다. 인프라, 원전, 방산. 근데 이 원전과 방산은 네. 이렇게 내세우는 순간 국가의 격은 그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와 또 어떤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다음에 국제기구와 협상의 중요성이 되는데 그 중동 항복판에 가가지고 한국의 뛰어난 무기 왕창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디 저 뭐 육군참모총장이나 방위사업청장이 할 일이지 이거 절대 대통령이 이거 입밖에 내선 안 되는 그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 중동에서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벌수록 우린 좋죠. 무기 수출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날면 날수록 좋죠. 원전 수출 많이 하니까. 보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계 중심으로 어디 경제신문이나 쓰고 각군의 이제 그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총장이 하면 되지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걸 대내 내걸고 간다. 그 재벌 대기업들이 다 우르르 다 따라갔어요. 네. 거기 뭐 방위사업체도 하나하나 다 갔겠죠. 실제로요. 네. 물론 뭐 삼성은 방산을 안 합니다. 네. 네, 상습도 가는데 다른 일이 있긴 있죠. 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이 갔단 말이죠.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정상들이 갑니다. 네. 예, 원래 거기 가고 뭐 이러는데 네. 이번에 이제 UAE 거쳐가지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이제 신보호주의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예, 예.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네. 종말을 구하는 시기에 네. 이럴 때 어떤 그 우리 한국이 평화국가로서 또 그 전 세계의 협력을 촉구하는 이런 촉진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또 인도 태평양이 어떻고 자유연대가 어떻고 이래버리면 네. 이 블록화 진영화 되는데 그 들어가는 듯한 이런 그 연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다보스 포럼은 이제 다음 시대 그 질서의 본질과 우리 세계가 나아갈 비전을 만드는 네. 이런 어떤 그 집단지성을 이루는 네. 데인데 여기 가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연설이나 하게 되면 이거 망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잠깐 생각났는데 어느 뉴스에 왔는데 중동 UAE 가서 네. 이란은 위협하는 국가고 북한은 적이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중동 전쟁 부분에 있어서 네. 이란은 위협하는 국가다. 아, 그 참 가슴 아프네요. 한때 네. 이란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리고 예. 그 이란의 백색 가전의 90%를 한국제 제품을 썼고 대장금 때문에 테헤란 시내가 마비되다 네. 그 시청하느라고 시청률 40%. 예, 이랬던 나라가 어느 날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우리가 그 동참에 다 끊어졌거든요. 예. 최근에 북한 무인기가 이란체라는 네.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갈라서버리는 식으로 돼버리면은 누가 뭐래도 중동은 아직 순위파, 시아파 이런 어떤 양대 세력 균형인데 한쪽을 완전히 이제 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네. 또 뭐 과거에 박정희가 중동 붐을 일으켰으니까 또 그 이미지 환상을 국민들에게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중동 갔더니 전부 공사판이더라. 청년들 중동 가라. 이 얘기했다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과거의 중동 붐은 예. 극단적인 저임금 체제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전 세계 한국 노동자들 임금이 숙련도 높은데 임금은 제일 쌌다고. 그래서 중동 붐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그런 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나라나 하는 네. 얘기지. 자, 그 전 누구죠? 전 수방사령관 네. 양반이 비행 금지 구역을 5km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정부가 이 아마 경호처장 그 사람이 묵살을 했겠지. 네. 묵살했다. 이 김도균 예비역 준장입니다. 네, 중장. 네, 준장.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폭로 같은데. 글쎄요, 언론에서 웬일인지 그걸 네. 대서특필 안 하는데. 네. 아, 제가 그걸 보고서 네. 지금 경호처장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가. 그때 그 용산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8km 되는 비행금지 구역을 절반 이하 3.7km로 줄일 때 군에서 반대한 거거든요. 근데 만나가지고 간담회, 합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냥 때려버린 거. 그리고 이번엔 지 머리 위가 뚫린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행금지 구역마저 뚫린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방어 범위가 좁아지니까 네. 예, 점점 더 취약해진 거죠. 그래서 저 양반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용산에서 네. 이 정권 진짜 말아 먹을 사람 한두를 뽑는다면 저는 김용현 저 경호처장하고 김태효 안보실 처장이라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해 기망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이게 잘못된 국가 말아 먹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 했으니까, 지금까지. 아니, 그때도 3.7km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김현정 CBS 뉴스쇼 나가서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인수위의 김용현 TF장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사람이 전 국민 기망하고 점검해봤냐고 알아봤냐고 그런 것도 없이 간담회 공청회도 없이 네. 또 군 지휘사 전문가들 조언도 네. 다목사라고 지가 괜찮다고 난 이런 거짓말을 처음 들어봐요. 대통령 안위와 관계된 거잖아요. 이런 거짓말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경호처에서 국내 대기업 불러가지고 과학경호 뭐 추진단이라고 만들어 AI다, 로봇견 뭐 킬러 드론 이런 거를 9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 이제 돈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로봇견 사업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고액 후원금을 낸 그것도 또 저기 기술이 있는 업체도 아니에요. 미국의 로봇견 수입해서 국내 총판
유통업체에다가 시범 사업을 줘가지고 이게 시범 사업을 2천만 원이 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본 사업 5억 원짜리가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아니 기술도 없는 유통업체에다가 이렇게 길 깔아주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라고 보냈더니 이 짓 하고 있더니 이 짓 하고. 그리고 무인기를 뻥 뚫려버리고. 아니 뚫린 질도 모르고. 뚫린지도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뚫린지도 모르고지. 그 동안에 하나도 안 해놨던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네. 제가 지금 계속 거짓말쟁이다 그러는데 네, 네, 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안에서 큰일 낼 사람이다 이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기에다가 그 김태호 차장은 뭐 옛날 9월 뉴욕 참사의 원인 제공자고 그 기시다 총리한테 온갖 수모 당한 지금 그 위안 지금 뭐 강제징용 문제를 왜곡시킨 장본인입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다 국내 법이 있는 거고. 그렇지. 또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대위 변제라는 걸 해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완전히 일본이나 미국에 어떤 거기에 충성하겠다는 뭔 우리가 모르는 서약을 했는지 이게 이렇게 그 뭉개버리는 그 굴욕을 주는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내는 걸 갖다가 숨 넘어가게 해요. 천천히도 아니에요. 이거 해야 모든 일본 문제가 다 풀린다고 보는 소위 말하는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론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구한말에 그 사람들 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니 미국도 예. 역사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조언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문제와 한일 관계 현안을 분리시키는 게 어떠냐. 역사 문제는 이게 잘 안 풀린다는 거 안다. 근데 그건 그거대로. 그러나 현안은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투트랙 정책을 우리한테 조언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한 테이블에 올려서 과거사 문제부터 현안 문제까지 예, 그랜드 바겐 예. 일괄 타결해야지 이랬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과거사 문제에 양보를 안 하면 한일 관계 현안이 안 풀리도록 프레이밍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 다 상권 분립도 부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무리수가 왜 나오냐면 그 일괄 타결론에서 나오는 건데 누가 이거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아니 그런데 그 미해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왜 무리하게 해결합니까? 우리 법질서와 어떤 피해자 또 민법의 정신에 맞게 그럼 그거대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청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우리 역사 문제는 이렇게 후대까지 풀고 나가되 지금 뭐 급한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해결해 와 이러면은 아예 그냥 역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현안 해결하러 가는 이게 그 일괄 타결론에서 우리 스스로 발목을 미국도 이렇게 하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일 날 사람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 국정을 농단한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뭐 대통령까지는 어쩔지 몰라도 이 용산의 이제 정치적 정당성이 크게 지금 훼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국민들이 아예 뭐 뭐 좀 양국 관계 개선도 해야지 뭐 또 먹고 살고 안보도 중요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지금은 대충 넘어가지 나중에 이런 게 쌓이고 쌓여 보십시오. 어느 날 대한민국 국권과 자존감은 이게 어디로 가버린 건지 이런데 당당하고 자존감이 넘치는 나라가 존중받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뭐 다 양보하고 굽실거리고 명분 없는 어떤 행동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국익 같아도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면은 자존감 넘치고 당당한 나라, 품격 높은 나라, 그리고 국민들의 총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 이런 나라가 결국은 세계 속에서 존중받고 우리가 그 어떤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길이지. 네. 저렇게 이면하고야 비굴함, 거짓말로 점철이 되면은 겉은 그럴싸해 보이고 당장은 박수 받을지 모르나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 이걸 좀 아셔야 된다. 대부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 그게 네. 이제 김태우 안보실장의 작품이다. 그렇게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아니 심지어 일본 기업도 참여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포스코 같은 국내 기업으로 다 퉁치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뭐 일각에선 제3자 뇌물죄라 그러는데. 글쎄. 그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 민법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면 어떤 배상도 불가능하게 우리나라 민법이 돼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다못해 이 피해자들 요구는 소박해요. 이제는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리고 당사자가 배상에 참여해라. 이러면은 문희상안처럼 이렇게 양국의 기업이 공동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되면 어쩌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다 뒤집어 쓴다.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이게 늘 가만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니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판결이 있는데 이렇게 변칙적인 해결을 한다 그러면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죠, 이거는요. 이거 범죄예요. 아니 법원 판결에 뭐라고 소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저기 이렇게 무리수까지도 되는 건 뭐냐면 한일 관계를 위한 면종복배, 그 일종의 어떤 그 조국이 누군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안보실에서 그 한미 관계는 주로 김성한 안보실장, 한일 관계는 주로 김태효 차장이 역할 분담된 걸로 보여져요. 뉴욕대 그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NSC 실무 조직을 사무처장을 겸하면서 다 장악하고 있는 김태효를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뼛속까지 친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두 거짓말쟁이 이 양김 씨가 용산에서 이거 저 대통령이 뭐랍니까 뭐 놀려먹기 딱 좋거든. 보니까 경을하러 뭐 무인기가 뭔지 뭐 한일 관계가 뭔지 뭐 대통령이 그런 거 압니까 솔직히 그 사람은 잘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약한 일종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공허한 이데올로기의 프레임 말하자면 변두리 근본주의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두리 근본주의자 변두리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은 편가르기만 하는 프레임에 잘 넘어가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죄는 그거예요. 근데 밑에 이렇게 술술을 갖고 목적이 아주 노골적인 이런 어떤 거짓말로 기망을 했다는 거. 이건데 대통령을 이용해서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국민 상대할 자신은 없거든. 예, 권력의 일부를 자기가 써먹는 것이죠. 진짜 참 제대로 가고 있다. 네. 제대로 가고 있어. 근데 그... B1B 전폭기 문제 또 미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어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핵 잠수 추진함을 미국에서 용인해서 일본이 그걸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요코스마에 최근에 미군이 이제 증원된다는 보도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는 사실 어찌 보면은 한국을 지원하고 뭔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대만 해협 사태가 우선이고 중국 견제 목적이 더 강하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한국은 완전 왕따 돼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냥 말로만 뭐 저쪽 얘기하는. 아니 제일 웃기는 게 이거예요. 대통령이 외교안보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가 상황이 나빠지면 자체적인 핵을 개발할 수가 있고 과학기술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개발하면 더 빠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즉각 저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주로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어. 이게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그걸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남한 비핵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시다 바이든 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에서 재밌는 대목이 나오던데 어떤 거예요?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 맞아, 그 얘기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지금 북한 비핵화 안 돼가지고 이거 허망한 얘기란 건 다 아는데 거기서 이런 워딩이 왜 나온 거죠? 아니, 타겟이 누구냐고 지금. 미치겠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핵 개발하겠다며 우리 플로트님 그 추출함 한미 원자력 협정 파괴하면 되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뭐 핵잠수함이 오고 뭐 이러면서 일정 정도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 걸로 모양은 꾸며놓지만은 그러나 그 조건은 명확한 겁니다. 핵의 핵소리도 꺼내지 마. 당장 우리가 결심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다 중단시킬 수 있어. 우라늄 만져버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탈원전 해. 이제 원전 제로 한다. 그러는데 UAE 가서 원전 수출하겠다고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모순되고 엉켜버리는지 윤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나 다 떠들어 써주는 대로.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단 핵공급 그룹이 그거부터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은 이미 한국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도 네. 지난 1월 6일 날 유엔 사령부의 보도자료는 뭐냐 하면은 이번 무인기 사태에 북한과 남한 모두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여기에 분명히 한국 정부가 들어간다는 걸 문구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엔사에 아무런 협의나 양해 없이 무인기를 북에 올려보내고 뭔가 1,100배 응징하라 그러고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한미연합방위 체제에서는 데프콘3가 되면은 유엔사령관한테 작전통제권이 넘어가게 돼 있고 또 이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는 유엔사가 나가리거든요. 그러는데 정전협정을 저렇게 유엔사를 대놓고 무시하고 위반하는 걸 처음 봤거든. 과거에는 뭐 협의라도 있고 그랬는데 한국 정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무인기를 제소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쌍방과실이 돼. 쌍방과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아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야죠. 우리를 개무시하고.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 그러니까 박정희 말기를 상상해 보시죠. 잠깐만 왜, 왜 그때 한미 관계가 그렇게 파국으로 됐습니까? 선동적이고 위험한 민족주의자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수정주의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동맹이 핵개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어떤 그 확전불사 전쟁 추구 강경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죠, 위협이고. 그래서 저는 아우 제가 처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소시적 2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30년 동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아직 있다는 게 요즘처럼 다행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내가 다른 보수 정권 때는 이런 말 안 했다고. 그때도 다 정전협정 준수하겠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대놓고 무시를 해버리니까 야 우리나라에 유엔사가 있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니냐.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 위험한 지도자를 보니 그런 법적 규제 장치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저기 또 아니 뭐 똑같이 되는 거죠. 뭐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지. 뭐.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못 빼네요. 아이고, 예. 특집 방송할까요? 김종대 의원 따로? 아이, 뭐, 좋습니다. 너무나, 뭐 항상. 너무나 고견을 예.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 찌보시 촛불의 미션 임퍼시블 행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네,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